네, 안녕하십니까. 길락시 유림TV 박성수입니다. 아, 오늘은 작은 연밭 소류지를 찾았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찾은 곳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이제 장마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일단 장마 전선이 예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게 그 강수량이 엄청 그 폭이 클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비도 강수량도 이제 기상청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을 고려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출조를 하고 아마 오름수의 기간에는 제가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일이 또좀 바쁜 관계로 며칠 정도 또 업무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낚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자랑 소리지에서 1박 2일 하루 낚시를 즐길 건데 일단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작업 서둘러서 하고 대편성하고 그렇게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대편성도 다 이제 끝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작업이 돼 있던 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작업을 좀 했는데 이제 대롱이 튀어나와서 이제 떠 있는 연이 있고 수면 위에 이제 딱 일치해서 깔려 있는 연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혼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가슴장화 신고 들어가서 편하게 작업을 타다닥 정교하게 할수 있는데 어차피 하루 낚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심이 여기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감탕도 좀 깊고 해서 바지장을 신고 들어가서 하기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1박 낚시 때문에 자대를 펴놓고 여기 위에서 수초 제거기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대롱 다 따서 이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가볍게도 낚시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이제 아까 수초 제거기를 제가 뻗어서 쭉쭉 이제 긁어냈는데, 그게 이제 요 대롱이랑 물 안에 안 보이는 줄기들을 딱딱 다 찢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찢어만 줘도 주고 물에 있는 보형물들 살짝살짝 걷어내주면 밑걸림도 이제 거의 없고요. 빠르게 채비를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요령인데 뭐 이제 낚시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니까 뭐 요령이라고 할 것까지는 또 없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멍을 9개 내놓고 이제 낚시를 준비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녁 이제 빨리 먹고 캠이 꺾고 그렇게 낚시를 하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채집이 됐는데 지금 채집망도 던져놨어요, 제가. 던져놨는데 이제 새우라든지 참붕어가 채집이 되면은 채집된 미끼를 사용을 하고, 거기 이제 채집이 안 되면 지렁이를 준비해 온게 있으니까 지렁이라든지, 상황에 맞게도 그루텐까지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낚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새파리가 몇방 뜯겼네, 벌써. 아, 힘들. 야, 해각이니까 뭐 좀만 이렇게 하면은 9시에요, 9시. 아, 좀 늦어졌습니다. 아, 오늘 또양 대표님이랑 또 오셔가지고 또 응원차 오셔서 또 저기 식사를 또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케미를 늦게 꽂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급해서 뭐 카메라도 좀 여기저기 설치했는데 일부러 지금 제가 조명을 좀 켰어요. 빨간색 조명을.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채집망, 제방 쪽에 좀 던져놨는데, 그거는 좀, 미끼를 쓸만한 것들이 좀덜 하고요. 몇 군데 더 던져놨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서, 그래도 미끼로 쓸만큼 몇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좀 사용하고, 지렁이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뭐, 그루텐이라도 비벼야죠, 뭐. 빨리, 꽂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또, 이거. 낚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에 뭐, 금방 놓쳐, 뭐. 일도 아니죠.
생미끼가 지금 채집이 많이 안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있는 거 좀 선별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봉어, 새우, 지렁이 일단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더 한번. 야, 뭐 이게 저 손바닥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예, 토종탕이다 보니까 밤에는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날밤 꼬박 샜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동트고 나서 조금씩 덤벼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씨알을 솎아내는 거죠, 대물낚시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렁이도 많이 달고 좀 생미끼 굵은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건들기는 하는데, 그나마 지렁이를 좀 꿀꺽꿀꺽 삼켜서 올라오는. 예, 이제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바늘이 지금 구레 바늘 이게 한 7호 정도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먹고 이런 애들은 올라오죠. 근데 이제 씨알을 좀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큰 미끼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물낚시에서 바람직하죠. 예. 야, 뭐 이거 작지만 이거 얼굴만 확인하고 뭐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하늘 보니까 지금 뭐 곧 비가 이제 오늘 쏟아지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슬슬 하고 철수 준비를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아, 그래도 인사해줬다 너. 붕어 아주 좀 사이즈가 그래도 좀 괜찮으면은 붕어가 아주 이쁜데, 여기가 연박붕어 아주 이쁘게 나오는데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자, 예, 지금 이제 대를 다 접었습니다. 아까 접는 중에 마지막에 막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또 살짝 내려가지고 다 젖었는데, 오늘 지금 날씨가 흐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출조 이제 하시고요. 동이 트고 낮에 되니까 아까 나왔던 그런 잔씨알 붕어들이 입질이 조금 막 빈번하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정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어가지고 빨리 서둘러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또 장마가 지나고 나서 아마 영상이 또 출조를 할 것 같아요. 좀 또 일이 조금 이제 또 업무가 바쁜 관계로 장마 때 해가지고 며칠 낚시를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 안전하게 출조하시고 이 혹석이 여름 낚시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길 영상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